감독님 앞에 갔어요. 자, 여기는 그 네팔 불교를 믿는 분들이 모이는 조그만 철인데요. 네팔에서도 그 불교가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네팔 분들이 자주 찾아오는 그런 절인데요. 안에 가보시면은 그 네팔처럼 네팔의 약간 사원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불교를 너무 좋아해서 가끔씩 이렇게 와서 여기 인사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네팔 절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여기는 동대문에 있는 두 번째로 수잔이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여기는 오늘 그 네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 달밭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우리 되게 친한 형이 하는 음식점인데요. 에베레스트라고 하는데 여기도 자주 오는 맛집인데 오늘도 가서 맛있게 달밭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달밭 먹으러 갑시다. 시범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 나는 이거 다 이렇게 내려. 원래 내려야 돼. 원래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고 이게 달입니다, 여러분. 달, 달을 이렇게 뜨거워. 약간 이렇게 불은 붑니다. 반 부어도 되고요. 이렇게 좀 부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살짝 이렇게. 살짝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감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먹고 싶은 걸 이렇게 달려요. 같이 진짜 먹어요. 무슨 맛이에요? 이거요? 네, 행복한 맛. 행복한 맛? 네. 이거 약간 된장찌개 감성이랑 된장찌개 밥 비벼 먹는. 된장찌개 밥 비벼 먹는. 네네. 그러면 짭조름하면서 좀 고소한 맛? 그런. 약간. 이거는 일단은 날이랑 밥만 먹으면은 되게 고소한 맛이 있어요. 고소한 맛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과자 아니면은 이거 뭐 닭고기를 같이 먹으면은 또 달콤하면서 매콤한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저는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엄마 손맛. 엄마 손맛?
오늘 많이 행복하겠어요.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네팔을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직접 이렇게 해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한테도 권유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숟가락으로 드시기도 하고 같이 집에서 그렇게 먹은 기억이. 저도 생소하긴 한데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더 맛있어요. 지금 나온 건 뭐죠? 이거는 이게 한국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거 와사비 뭐 그런가요? 이거 와사비는 아닌데요. 네. 한국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향신료? 향신료 말고 고수? 고수. 향신료 맞나요? 네. 이거 고수랑 그 네팔의 우리 뭐라 해야 되나? 네팔 칠리. 네, 고추랑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딱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완전 좋아해요. 한번 먹어보자. 진짜 좋아해. 아우. 나랑 네팔 사람 같지 않냐? 네, 네팔 사람이에요, 진짜.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토마토랑 땅콩, 그 다음에 향신료가 들어가는 이렇게 베이스로 만든 건데 이것도 같이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은 맛있어요. 약간 한국의 고추장이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입에 들어가면 약간 터진 맛, 여기서는 약간 매콤한 맛이 나고 여기서는 약간 달콤한 맛 나고 엄청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뭔가 누군가를 디스코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음악이 나오는데 춤추고 있어요. 일단 표현 되겠다. 부수적으로 네. 여기 여러 가지 그릇에 뭐가 담겨 있잖아요. 네네. 이거 하나씩 설명해 주면 아, 예, 예. 좋습니다. 일단은 네. 제일 먼저는 네. 여기는 이제 녹두. 녹두. 녹두랑 검은 콩. 검은 콩. 콩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버터 아니면은 기 이런 거를 다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야채로는 양파랑 토마토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국, 녹두 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흔히 우리가 약간 고기예요. 닭고기인데요. 닭고기랑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고 이 중에서도 토마토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닭고기랑 그런 약간 그렇죠. 비슷한데 여기는 약간 그 매운맛이 좀 달라요. 한국은 조금 달콤한 맛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매콤한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렇게 고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레라고 하는데 네팔은 떨까리라고 해서 감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이거는 아까 오말랭이랑 비슷한 건데요. 김치랑 비슷한 맛이 납니다. 여기서는 네. 이거는 무를 잘라서 무를 다시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양념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우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 거를 이거 이제 먹다가 밥이 없어졌잖아요. 밥. 아 진짜 덕분에 너무 맛있다. 달바 진짜 오랜만에 먹어. 달바는 꼭 먹고 싶었지만.